일본이 결국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국무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사실상 수위 높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JP 뉴스 이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좀 천천히 급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일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결국은 결론을 냈는데 일본 정부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전 일본 아베 정권은 수출 대기 조치를 부여하는 국가 문명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강연 회의 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 보복이 아닌 일본 국내 수출 관리상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규제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행한 조치라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대 조치를 철폐하는 조치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일 뿐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네. 또 태코 산업 경제 산업상도 이번 그 결정에 있어서 사전 의견 공모로 받은 4만 건의 의견 중에 95%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면서 이것이 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얘기는 쏙 빼놨군요. 예, 과거사나 아니면은 그런 대항 조치는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네, 이것은 안보상의 그런 수출 관리상의 한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형식상 설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서는 일본 언론도 왜 언론마다 또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대략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 문제를? 일단은 한국의 반발이 컸던 데다 미국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정보도 있어서 일본 언론도 이해 주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결정되자 이제 각 언론이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각 신문의 석간 1면을 장식하고 이제 정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일제 이 소식을 테마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각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한일 대립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우려를 했는데요. 일본 후지 TV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강경 외교 속에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게 일본의 정부 의도지만 네. 한국도 한불도 물러설지 않고 있어서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타격치금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뭐 그 소개해드릴까 싶은 보도가 있는데요. 네네. 지상파에서 오늘 오후에 방송된 미안해야라는 유명 정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이시카와카도라는 이제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평론가가 해설에 나섰는데, 네.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번 조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일 뿐인데 한국이 지나치게 관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아무 대응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약간 일본이 치고 나왔더니 한국이 깜짝 놀라한다. 뭐 정권 기관이 크게 흔들리니까 반작용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거 아닌데 강하게 네. 반응을 한다면서 한국의 과격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의 분위기가 방송 내내 조성됐고요. 이러한 네. 분위기는 여타 지상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에 패널로 나온 변호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어른의 대응이라고 표현하게 됐는데요. 네. 테러 국가나 북한에 밀수될지도 모르는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조치이고 어른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 어른의 대응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까지는 어른의 대응에 속한다. 그러니까 뭐 금수 조치까지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뭐 예, 무난한 그런 대응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라. 그리고 그 해당 평론가는 사실상 이제 아베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도 함께 나왔다는 거죠. 지금 조치에 예, 대해서. 이제 일본 네. 언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지율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그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은 얘기를 보냈습니다. 경고라는 단어도 세 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 혹은 일본 언론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본 언론도 이번 강경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꽤 네,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무모한 결정, 뭐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이 적방하장이다 등의 발언 등을 이제 기사 제목을 꼽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사 선정에는 한국이 또 일본 탓을 한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조금 엿보이는데요. 또한 이제 일본 언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실제로 올라갔다면서 지지율 네. 때문에라도 자세를 굽히지 못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도요, TV 아사히 보도인데요. 새로운 대책은 없고 정신론만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됐고요. 또 그렇습니다. 또 일본 탓이다. 일본이 나쁘다라는 분위기 일색이다라고 네.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하는 일본 언론 없습니까? 지금 주류가 그런가 봐요. 주류가. 일본 예, 언론은 지금 일본 전체적인 언론 분위기가요. 뭐 지금은 거의 한국 대 일본 이런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다른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7월부터 사실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7월 1일 날 처음에 이제 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지호 네. 기자도 지난주에 저희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타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정부는 애써 눈 감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일단은 지금 한국 여행객이 실제로 급감하면서 네. 일본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항공 노선도 줄고 그렇죠. 세트 예약도 급감하는 등 영향이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뭐 아랑곳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제재라 네.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반응이 이 정도로 격할 거라고 생각 못 합니다. 다만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실행을 못하면 앞으로 한국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네. 이번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국에 대해 본때를 보이겠다,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 엿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상을 맡은 바 있는 이제 아베 총리의 측근 중에 네. 아마리아키라라는 이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가 이제 31일 날 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그가 말하기를 한국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다. 절대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것이다.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런 한국의 제재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확신이 엿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 약간의 손해는 안고 가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폭풍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지 화이트리스트라는 명칭을 오늘 없앴고요. 또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식으로 조금은 무마해보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조금 엿보입니다.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서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 나오긴 힘들겠지만 당장 그 한국에 물건을 팔던 일본 기업들이요. 네. 지금 팔던 걸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아바 정부가 자국 기업에. 네. 이 기업들은 뭐 별다른 반응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 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고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즉시 허가를 신속히 내주겠다고 달래고 있군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떤 이견을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일본 정부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네. 일본 각 관련 기업들도 이제 당장 영향은 없다면서 일단 상황은 예의주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 조치로 뭐 한국 측이 일본산 제품을 국산이나 타국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들은 이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소재 업체 히타치 화성도 그러한 점에서 네. 수출처를 뺏길까 이제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소미아 예.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 우리 측에서는 파기 검토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좀 민감해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줄곧 네.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안보 문제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솔직히 이제 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안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조금 모순되는 주장인데. 그렇죠. 예, 또 일본의 정치 분석가들은 우대 조치 철회는 이제 일본 국내 조치고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의 문제인데 무게감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 겨우 네. 수출 우대 조치 철회 가지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걸고 늘어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 한국 경제를 볼모로 겁박을 했고 네. 이에 큰 경계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혹은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네. 숨을 좀 쉬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기자? 이지호 기자? 이게 시간을 쫓긴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음에는 시간을 두 배로 늘려볼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JP뉴스의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